나우 뉴스. 안녕하세요, 현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승리진입니다. 느낌이 서로 느낌 제일 처음 만나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. 아주 상당한 상황에서 差不多 3년 左右. 제일 처음 본 시상식 때였죠.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까라고 궁금하긴 했었어요, 처음 봤을 때.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, 처음 볼 때. 차분하게, 조용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, 시간을 가면서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때마다 저도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랑 조금 오차범위라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, 안에 더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게 또 이번 작품의 윈슬이라는 캐릭터랑 또 잘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승리진 배우의 다른 모습들을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我知道这些掌声不只是给我们的，也是给你们每一个坚强自己。我相信新的一年一定会更好。再过不久，我们就要告别2020年。 出门前，我跟小玫瑰、小蔷薇说：“爸爸会在2021年才回家，所以就让我们唱到2021年再回家，好吗？”这个2020并没有打败我们，我们还在这里，我们还一起在这里。我们都相信团结、善良与同理会带我们往更好的明天。我们要一起笑着迎接2021。好久不见，这些日子大家辛苦了。 未来的日子还是要紧大家保持身心健康，不管你现在在现场还是在直播线上，让我们一起倒数，有无限个未来都要一起往前，好吗？未来的你，回顾2020，你会发现，这是你永远不会忘记的一年。失去的，让我更懂得珍惜了，因为你日夜相伴。 所以我风雨惊喜，因为有你，所以有我，真正2020，飞翔2021，新年快乐，准备好了吗？十九。